Hello everyone, 안녕하세요. 유차어때의 정대리입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오늘 갖고 나온 차량은요, 정말 큰 차체를 갖고 있는 SUV 차량 한 대를 소개시켜 주려고 하는데요. 정말 제 생각에 이거보다 큰 SUV는 없을 것처럼 느껴질 만한 그런 어마무시한 크기를 자랑하는 이 앞에 있는 포드의 익스플로러 차량을 한번 소개시켜 주려고 합니다. 정말 다들 SUV 차량, 그 다음에 뭐 가족 구성원이 많은 분들한테 정말 유용하게 쓸 수 있는 차량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갖고 나왔고요. 이 차량 스펙 간단하게 설명드리면은 2015년식 모델의 주행거리 11만 5천 킬로 달린 단순 교차 하나 없는 완전 무사고 차량의 포드의 익스플로러 3.5 4WD 리미티드 등급의 차량입니다. 근데 일단 타이어 한번 만져보면 타이어는 50% 정도 남아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휠은 또 아메리칸 차기 때문에 크롬으로 지금 전체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삐까뻔쩍한 휠을 갖고 있고요. 그 다음에 기스 하나 없다고 보실 수 있습니다. 관리 잘 된 차량이고요. 근데 옆면부로 보시면은 옆에 당연히 이제 미국차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비밀번호 언락할 수 있는 시스템이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옆면부 보시면 옆면부도 상당히 깔끔한 상태 유지하고 있어요. 문콕 기스 하나도 안 보이고요. 그 다음에 크롬이 상당히 적극적으로 많이 들어갔고, 캐릭터 라인도 상당히 직선적으로 들어와가지고 좀 더 길어 보이는 느낌을 많이 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위에는 루프레일 당연히 달려 있고요. 근데 만약에 사이드 스텝이 달려 있었으면 상당히 저 같은 사람들한테 유용하게 사용할 것 같은데 그건 살짝 좀 아쉽긴 하네요. 트렁크는 전동으로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열리는 속도도 이 정도면 나쁘지 않고요. 그 다음에 트렁크 공간은 그냥 어마무시합니다. 만약에 뭐 갓난애기, 그 다음에 뭐 자녀분이 뭐 있다 하더라도 뭐 유모차 이런 것들 그냥 때려 박아도 돼요. 전혀 문제 없을 정도로 큰 트렁크 공간을 사용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은 당연히 이 차량 같은 경우 7인승 차량이에요. 그래서 3열도 있습니다. 근데 3열 거의 대부분 3열 열 때 되게 힘들게 수동으로 열잖아요. 근데 이거는 이제 전동으로 여기서 열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이렇게 딱 눌러주시면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자동으로 열려요. 상당히 간편한 옵션이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3열을 많이 사용하실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고, 3열을 열었을 때도 이렇게 트렁크 공간도 이 정도로 남아요. 그래서 제 생각에 유모차를 접어도 충분히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은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시 그 다음에 뭐 접어볼게요. 뭐 이거를 두 개를 다 할 수도 있고 따로따로 할 수도 있어요. 한 개만 하면은 요것만 왼쪽만, 그 다음에 오른쪽만 해가지고 따로따로 조절이 가능하다고 보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다시 접는 부분까지 보여드리고, 그 다음에 바로 트렁크 열고, 트렁크 닫고, 그 다음에 여기로 넘어갈게요. 여기로 넘어가시면은 여기도 전체적으로 일단 순백색이 주는 색상이 상당히 깔끔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고요. 여기도 거의 문콕기스 하나 없는데요. 정말 관리 잘 된 차량이라고 보여지고, 그 다음에 뭐 휠 필도 보시면 여기 이쪽에는 살짝 기스는 살짝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앞에는 깨끗해요. 정말 깨끗한 상태 유지하고 있는 차량이에요. 이렇게 외관 한번 전체를 살펴드렸고요. 바로 실내 들어가서 옵션 한번 살펴보시죠. 네, 실내 들어와서 엔진 한번 걸었는데요. 일단 조용합니다. 상당히 정숙하고요. 그 다음에 실내가 어마무시하게 넓어요. 그냥 앞에 제가 이렇게 딱 타 있는데도 머리 공간부터 시작해서 전체적으로 진짜 넓은 실내 공간을 갖고 있고요. 운전석도 그냥 뭐 이대리가 타도 정말 넓은 그런 공간을 확보해 놨습니다. 그래서 주행할 때도 상당히 괜찮고, 그 다음에 이 A필러도 상당히 높이 올라가 있어서 뭐 사각지대도 딱히 그렇게 불편한 면도 없고,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 시야 면에서도 상당히 좋다고 느껴집니다. 전체적으로 앞에 뒤에 이 파노라마 썬루프가 들어가 있습니다. 들어가가지고 상당히 개방감 좋은 느낌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로 내려오시면은 이제 ECM 룸미러는 아니에요. 제가 봤을 때 이건 ECM 룸미러 같진 않고 그냥 기존 룸미러 같습니다. 기존 룸미러가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블랙박스는 앞뒤 투 채널로 들어가 있네요. 하이패스는 빠져있네요. 아쉽게도. 그 다음에 내려올게요. 내려오시면은 이제 큼지막하게 이제 디스플레이 창이 여기도 한 개 달려 있습니다.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이 달려 있고요. 전체적으로 지금 터치로 다 사용 가능하시고, 내비게이션은 여기서 왼쪽 버튼을 길게 누르면은 내비게이션으로 전환이 됩니다. 이거는 상당히 좋은 것 같아요. 활용도는 상당히 좋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내비게이션도 확인 가능하시고, 후방 카메라도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래서 핸들과도 연동되는 후방 카메라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에 비상 깜빡이, 저는 그냥 항상 좀 신기한 게 미국 차들이 좀 버튼을 큼직큼직하게 잘 만드는데 비상 깜빡이를 왜 이렇게 조그만하게 만들어놨을까요? 이거는 좀 의문인데 딱 중간에 있어서 사용하는 데는 크게 불편은 없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내려오시면은 이제 공조장치랑 그 다음에 CD 플레이어 소니로 다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공조장치 같은 경우도 다 지금 터치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뭐 사용감은 나쁘진 않습니다. 예. 네, 소리도 조금 나기 때문에 진동이 만약에 더 추가됐으면은 좀 느낌이 좋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긴 하지만 예, 그래도 사용하는데 전혀 불편함 없다고 보실 수 있습니다. 예, 그 다음에 여기로 내려오시면은 여기에 수납 공간 넓게 마련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컵홀더 두 개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도 전체적으로 지금 앰비언트 라이트가 이렇게 들어가 있어서 좀 깔끔한 느낌도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로 보시면은 이제 이 차량 같은 경우 4륜구동 SUV 차량이기 때문에 드라이빙 모드를 컨트롤할 수 있습니다. 노멀 모드 있고 그 다음에 뭐 머드에서 달릴 수 있는 모드, 그 다음에 샌드 모드, 그 다음에 눈길에서 달릴 수 있는 모드까지 전체로 다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이렇게 옵션이 상당히 많은데요. 정말 사용하는데 전혀 불편함 없을 것 같고 되게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전체적으로 앞자리 공간 살펴드렸고요. 바로 뒷자리도 한번 앉아볼게요. 네, 뒷자리 2열로 앉아봤는데요. 아, 2열도 상당히 넓습니다. 상당히 넓고 진짜 파노라마 선루프 개방감도 상당히 좋고요. 그 다음에 뒷자리 공간 이렇게 앉았는데 누워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정말 넓은 2열 공간까지 확보가 되어 있는 차량입니다. 그 다음에 시트 상태도 이 정도면 상당히 양호하고요. 그 다음에 2열에도 뭐 에어컨을 따로 조절할 수 있는 공조장치도 달려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이렇게 2열까지 앉아봤는데 이 차량은 2열에서 끝나면 안 될 것 같아요. 좀 아쉬워서 제가 3열까지도 한번 앉아볼게요. 네, 이렇게 3열까지 앉아봤는데요. 3열도 이 정도면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예, 이 정도면 나쁘지 않고 전체적으로 무릎 공간은 그렇게 막 많이 확보되어 있는 건 아니에요. 많이 확보되어 있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제 크기라면은 제 신체 사이즈라면은 뒤에 앉아도 그렇게 불편함 없이 여행도 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제 생각에 뒷자리 그 주행을 했을 때 어느 정도 느껴지는지 진동이 어느 정도 느껴지는지 잘 모르겠지만 그래도 제 생각에 여기서 앉아서 가면은 뭐 시트 상태가 폭신폭신해요. 확실히 미국 차가 성향이 이렇게 시트를 되게 폭신폭신하게 잘 만드는 성향이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딱딱한 부분 엉덩이가 좀 베긴다는 느낌은 안 들 것 같습니다. 예, 이렇게 전체적으로 뒷자리 공간 3열까지 실내 공간 전체적으로 살펴드렸고요. 바로 나가서 이 차량 총평해드릴게요. 네, 이렇게 총평에 앞서 본넷 한번 열었는데요. 일단 본넷 여는 게 좀 힘들어요. 왜냐면 이게 저는 쇼범이 들어갔을 줄 알았는데 이렇게 닭다리가 들어갔네요. 이게 옛날 클래식한 감성인가 라는 의문이 살짝 들긴 하는데 일단 본네트는 상당히 무겁고요. 그 다음에 엔진룸 보시면은 3500cc 가솔린 엔진이 들어가 있습니다. 바로 엔진 소리 한번 들려 드릴게요. 제가 지금 엔진 바로 앞에다 냈거든요. 어떻게 시끄러웠나요? 제가 들리는 지금 소음은 거의 안 느껴진다고 보시고요. 정말 정숙한 엔진 상태 갖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확실히 뭐 주행거리가 많은데도 이렇게 정숙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거면은 정말 내구성 면에서는 상당히 좋지 않나 싶네요. 이렇게 저와 함께 오늘 전체적으로 외관부터 엔진룸까지 살펴드렸는데 이 차량 간단히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요. 2016년식 모델이고요. 주행거리 11만 5천 킬로. 죄송합니다. 2015년식 모델입니다. 죄송합니다. 2015년식 모델이고요. 주행거리 11만 5천 킬로 달린 단순 교체 하나 없는 완전 무사고 차량의 포드 익스플로러 3.5 4WD 리미티드 등급의 차량이었습니다. 전체적으로 지금 주행거리는 좀 많아요. 예, 좀 많긴 하지만 그래도 아직까지 정숙한 상태 유지하고 있고 정말 실내 공간에서 느껴진 그 공간 면에서는 정말 뭐 하나 빠지지 않는다고 보실 수 있는 차량입니다. 정말 매력적인 차량이고 정말 가족 구성원이 많은 분들 그 다음에 짐을 많이 실어하는 분들한테는 정말 이 차량이 SUV로서 딱 맞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갖고 나와서 이렇게 리뷰를 해드렸고요. 만약에 이 차량 만약에 관심 있으시면은 저희 대표번호로 연락 주시고요. 저희는 좀 더 좋은 차량 재밌는 차량 돌아올 계획이니까 많은 관심 가져주세요. 그 다음에 구독과 좋아요 꼭 한번 눌러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이만 물러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요차 어때 정대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바이바이.